허주가 앉아 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 귀신의 영가한테 의지를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네 딸을 데리고 무당집 가서 너 신해야 된다고 또 평생을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무당들이 착각을 하는 이유가 몰라서 힘든 거고 잘못돼서 힘든 거고 착각해서 힘든 거지 신 자체가 힘들진 않다라는 거야. 다 치워! 이 김씨 가정의 주력줄이 엉망진창이다. 똑바로 알아들으라고 누가 니 보고 제자라 하대. 그래서 뭔가를 모시고 있는갑다. 누가 니 보고 제자라 하대. 말문도 안 터지고 접신도 안 되는 신인데 그 미련을 왜못 버리고 오씨 가정에 어떤 귀신이 너를 잡고 몇십 년 동안 이 귀신질환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 나는. 김씨 가정의 조상 주력에서 갈래가 하나도 안 잡혔고 오씨 가정의 신을 모셨다고는 하나 김씨에 이렇게 딸이 있잖아. 딸이 없나? 있는데 김씨는 다 어디 가고 김씨는 어디 가고 네가 출가 외인으로 살았는지가 30년 가까이가 되는데 무슨 오씨 가정에서 왜? 제가 애기 아빠하고 우리 딸 10개월 때 이혼했거든요. 딸이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딸은 태어났잖아. 이혼을 하든 사별을 하든 어? 뭐 남편이 스님을 해먹든 교육자를 하든 중을 해먹든 예배당 목사를 해먹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그 사람 집안에 어떤 영적인 귀기와 기탁이 됐는지 오씨 가정에 영적인 귀기와 기탁이 됐는지를 보는 거잖아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는 걸 모시고 있으면서 어떤 영적인 기탁이 돼 있어서 어떤 기운 때문에 본인이 모셔졌는지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김씨 가정의 조상 주력은 제대로 알고 있냐고. 모르는데 영적인 건 어떻게 모시노?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본인이 모셔진 신은 신이라 이름 짓기 이전에 당신은 해먹는 신이 아니야. 그냥 업으로 모셔놓고 그 사업으로 직업으로 영업으로 자기 일신의 보전을 받고 살아라는 신이야. 그리고 본인이 이걸 놓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뭐냐고.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모셔놓고 있었으면 좋겠고 위했으면 좋겠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 의지할 데가 없으니 이 귀신의 영가한테 의지를 하고 사는 거야. 본인이 이현 생활 속에 맞춰서 이 현재의 삶에서 맞는 인연을 만나고 맞는 상황에끔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현실에 태어나 있으나 영적인 이 기탁에 의해서 평생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모셨다 뿐이지 이게 빙의가 아니고 조상 가물이 아니고 뜬기 가물이고 잡기 가물이 아니면 뭔데? 그러니까 네 인생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네 딸을 데리고 무당집 가서 너 신해야 된다고 또 평생을 이렇게 할 거야?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했다며 10년씩 20년씩 그러면 너도 어느 날 갑자기 쉬면 이 딸을 데리고 무당집에 가서 이 딸한테 문제가 있으면 무당집에 가서 무당이 네 딸도 신받고 신받아서 평생 모셔야 된다 하면은 우여곡절 끝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일이 뭐 있노? 그리고 본인이 또 받겠다 하면 뭘할 건데? 씌어서 덮어 씌워서 본인이 받겠다면 어떻게 할 건데? 본인이 엄마가 모셔놓고 있으면서 마당에서 구슬을 하다가 아, 달나라가는 세상에 이런 게다 필요가 없대서 없앴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본인을 데리고 무당집에 가서 그 무당이 너 신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본인한테 신구슬 하고 내림구슬 해가지고 너는 모시고 살아 그렇게 했다며? 그래,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 신굿이 잘못됐는지 뭐 어쨌는지 본인은 평생 찾느라고 고생하고 안 모시면 안될것 같아서 무서워서 이날 이때까지 죄 지은 마냥 목줄에 개 마냥 묶여서 이날 이때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 내가 그게 갑갑한 거라. 근데 딸이 미쳐서 보이고 들리고 지가 막 미쳐서 무당집에 가서 날 잡아놓고 엄마 니 와라.
네가 못 부리는 거는 내가 제자라서 못 부리는 거다 하고 지랄 날구지가 떨어져 가지고 다시 또 그 사람한테 딸내미한테 신을 내리고 나면 딸내미도 지금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야. 아 그건 아니고 기고 가네. 왜 이래 어리석냐고. 엄마도 오씨 가정이 시집 왔잖아. 며느리잖아. 너는 지금 김씨 가정이 시집 왔잖아. 신의 결례가 달라. 이해가 가? 네. 엄마는 오씨 가정의 며느리고 본인은 김씨 가정의 며느리야. 그리고 본인은 오씨 성을 가졌고 딸내미는 김씨 성을 가졌어. 엄마는 또 다른 오씨가 아니 또 다른 성씨를 가졌잖아. 넘넘이야. 어째 보면 성씨가. 엄마 집 박씨는 오씨 집에 시집을 왔으면 오씨 집 신명을 모셔야 되는 거고 본인은 김씨 집에 시집을 왔으면 김씨 집에 신명을 모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무당들이 착각을 하는 이유가 본인한테 오는 몸주신은 다 정해져 있어. 뜬 대신에 어느 날 갑자기 오지도 않고 왕래하는 신이 내 몸주가 될 수도 없고 외가의 존신들이 내 몸주가 될 수가 없어. 이해가 가? 네. 근데 무당들이 착각들을 하는 게 뜬 대신이 뭐 장희빈이가 온다, 최영 장군이 온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율곡이가 온다, 내 아버지가 온다, 외가 부리로 온다, 옛날에 해먹던 내 선생님이 모셨던 할머니가 상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할머니의 구업비를 손녀인 내가 신손녀인 내가 가져와서 불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핏줄 찾아오고 뼈줄 찾아오고 본을 찾아오는 게 신이야. 그래서 조상 신들도 양심이 있지만 뜬기나 잡기는 양심이 없다고. 원이 되고 한이 돼서 내가 너를 뜬금없이 선택은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렇지만 내 본이 아니고 내 핏줄이 아니고 내 그게 아니야. 그러니 저거를 모셔놔놓고 이게 점점 기운이 세져가지고 본인의 양기를 빼먹으니까 본인은 점점 아파가고 시들어져가고 언니 이거 아니고는 딴 생각을 못하게끔 여자로서도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못 살게끔 다 해버리고 너한테 너의 몸을 탐하였다고. 정신도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다 탐하였다고. 그러니 저기는 영산이 앉아있다. 쉽게 말하면 허주가 앉아있다. 그래서 평생을 엄마 욕하고 신랑 욕하고 시댁 욕하고 너희 친정 형제 욕하고 외조부리 욕하게끔 만들어 놓고도 치우지도 못하게끔. 치우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계속 김정은이처럼 세뇌교육을 시킨다. 너 이거 없애면 큰일 나. 이거 없애면 딸내미한테 가면 어떡할래. 이거 없애면 뒤집어지면 어떡할래. 너 그거 죽을 뻔 겪었지? 네가 이런 걸 안 모셔서 너를 죽을 뻔하게 만든 거야. 무당들도 또 한 스푼 더 뜬다. 큰일 난다. 손 대면 큰일 난다. 뭐가 큰일 나는데? 겪을 만큼 다 겪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픈 것도 그 벌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벌전이라고 얘기하는 무당들이 정말 지 벌전이라도 제대로 영적으로 기탁이 돼서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다 치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에 살수를 잘 걷고 들어와 있고 눅지고 처지고 신이라 이름 짓고 뜬기 잡기를 잘 내보내고 회향을 시켜놓고 봉인을 시켜서 없애고 나면 첫 번째는 몸이 맑아진다. 그러면서 오장육부 육천마디 혈기마다 젖은 기운이 맑아진다고. 우리가 장마가 오고 난 다음에 해가 쨍 하고 비치면 어떻게 돼? 자리가 뽀송뽀송하게 맑아지지. 그럼 아플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고 양기가 서려 있으면 자기가 무엇을 해도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인연이 잡히고 귀인이 열리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손을 내밀고 깨우치면은 힘들지 않아. 신이 무섭진 않아. 몰라서 힘든 거고 잘못돼서 힘든 거고 착각해서 힘든 거지 신 자체가 힘들진 않다라는 거야. 개념을 똑바로 하고 이해를 똑바로 하고
똑바로 알아가고 그 원인을 똑바로 규명을 하면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야. 보시지 않아도, 눈으로 다 보고 내 일진을 다 봐도 안 모셔주는 제갓집들이 너무 많아. 왜? 보인다고 신이고 들린다고 신이 아니라 이 불림신은 정해져 있고 신이 선택해서 와야 돼. 잠시 기선이 맞아서 그게 보이고 들렸다고, 몸으로 탔다고, 무감을 탔다고, 그런 게 믹스매치가 몇 번 됐다고 모셔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모시는 거는 첫째는 건강해야 되고, 전보기 위해서 모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모실 수 있는 신이 되는 거야. 천심,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네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너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늘은 그래야 돕는다. 신도 그래야 돕고. 그러니 그 부질없는 귀신 장난, 귀신 짓에 거만 매이고 다 끊어내란다. 그러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것이니. 응, 알았어.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 신당을 모셔놓고 이제 10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고, 신랑하고 헤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 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모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제 점톤수로 봤을 때는 이 외가부리에 또 외가부리가 해먹던 말명부리가 지금 들어와서 이 사람은 평생을 벗어나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친정엄마가 무당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슬에서 이걸 없애면서 지금 뭐 달나라가고 별나라가는 세상 이런 건 필요 없다 하면서 없애는 상황인데, 자기를 데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어머님이 손을 잡고 자기가 없애줬던 무당한테 가서 그 무당이 이 아이한테, 사례자분한테 신이 다 왔다고, 이 아이가 모셔야 된다고 해서 그때 영도철도 없을 때 어머님하고 그 무당하고 같이 손을 잡고 신굿을에서 내린굿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되는 일이 없고 몸이 계속 아파오면서 이걸 없애면 큰일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20년 가까이 넘게, 지금 딸이 24살인데 딸을 낳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모시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모시고 오면서 자기가 이걸 없애지도 못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다니고, 그렇다고 말문이 터지거나 신명신장에서 누가 왔는지 신명의 후폐 운명도 없이 이렇게 외가부리로 많이 빌고, 그 다음에 이혼한 신랑집 쪽의 부리는 못 찾아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일신에 고통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결국에는 이 일신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지금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없애고 이 눅지고 처진 기운을 없애고, 이거 우리 흔히 말하는 뜬기나 잡기, 그 다음에 영산에서 지금 너무 많이 차고 들어오고, 외가부리에서 억울한 조상이 앞을 서서, 청춘연가가 앞을 서서 원앙 상사로 지금 들어와서 이 몸을 다 해작질을 하고 계속 이렇게 물을 받아먹고 절을 받아먹고 기도를 받아먹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건 지금 없애야 되는 겁니다. 회향을 시켜야 되고, 회향보다는 처단을 해야 되겠죠.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눅지고 처진 기운을 맑고 깨끗하게 사례살수를 다 걷어내고, 이런 무속적 행위나 아니면 무교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는 몸이 맑아져야 되고 건강을 되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딸이 원하는 대로 엄마 건강하게, 딸내미하고 재미나게 그렇게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처단을 하고 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사례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세월을 이거를 모르고 이 긴 세월을 살아왔다는 게 참 후회돼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좀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저도 좋은 생활을 살았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도 안 말해준 말을 저 선생님이 해주셔서,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주셨거든요. 선생님이 답을 주시니까 제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